자 이제 while 문 while 문 자 봐봐 int 자 봐 i가 1을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자 i 뿔뿔은 뭐야 i 뿔뿔은 i는 i 플러스 1이랑 똑같은 말이고 또 뭐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이야 i의 값이 1 증가한다는 뜻이지 이것도 i 값이 증가한다 똑같은 말이야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니까 실력이 될까 안 될까 일단 i가 1이지 그럼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니까 실행이 되겠지 한 번 더 해보면은 이거 실행이 될까 자 i가 1이었어 요때까지는 1이었지 요때까지 여기서 뭐가 돼 i가 1에서 뭐가 돼 2가 되지. 그럼 요 당시 i는 뭐야?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럼 요 당시 i는 뭐야? 그럼 요 당시에 뭐가 돼? i가?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럼 요 당시 i는 뭐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3. 그럼 여기서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자,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나오겠지.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while 문은 뭐냐면은 자 이거야 if 문 같은 경우에는 if 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이면 어떻게 된다? 실행 거짓이면 어떻게 돼? 스킵 이게 끝인데 while도 완벽히 똑같아 이해되니? while도 이게 참이면 뭐야? 실행 거짓이면 뭐야? 스킵 그런데 if 문 while 문 차이점 단 한 개 if 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잖아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실행되고 나서 요로 못 넘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if문은 여기로 넘어가잖아.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봐봐. while if문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여기 실행되지? 참이지? 실행되지? 다음으로 넘어가지?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참이지? 그럼 실행이 돼.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 없지. 그럼 다시 어디로 가? 여기도 실행이 돼. 여기서 또 해봤는데 또 참이야. 그럼 어떻게 돼? 또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이 된 다음에 참이면 어떻게 돼? 또 실행되고. 체크해서 참이면 실행되고. 체크해서 참이면 실행되고. 이해돼? 체크해서 참이면 실행되고. 체크해서 거짓이면 그때는 빠져나오고. while이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즉 이게 참일 때 동안은 계속 얘를 붙잡겠다 자 그러면 보자 요거를 100으로 하면 어떻게 돼? 1부터 100까지 나오겠지 자 맨 처음 보자 자 맨 처음에 실행될 때 i는 뭐야? 1이지 그럼 맨 처음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돼? 1에서 2가 되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이제 i가 2일 때 실행 그래도 참이지 그럼 뭐가 나와 이제는? 아니지 1은 이미 나오고 나서 이게 실행되고 나서 맞아 2가 나오는 거야 이때 2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돼? 2에서 3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3은 3 이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요 당시에 i는 3이지 그럼 여기서 뭐가 돼? 3에서 4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뭐가 된다? 이제 4는 그러니까 거짓이지 거짓이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려워 여기선 뭐가 뭐가 줄였을까 맞춰봐 자 이 얘가 이게 무한 반복 지옥이라 해볼게 이 반복되는 지옥을 탈출하려면은 i가 3이면 탈출할 수 있었을까 뭐여야 탈출할 수 있을까 그치?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아이가 뭐라는 뜻이야? 4 그치? 이해되니? 됐어 자 이게 while문이야 while문인데 뭐 간단히 이걸로 한번 요거는 해볼까? 9구단 7단 한 번만 해볼게 몇 가지 반복해야 돼? 9가지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꼭 아이 뿔뿔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놔야 돼
그냥 그렇게 외워. 그 다음에 여기서 system.out. printf. printf는 뭐냐면은 이게 포맷이라고 해서 %d 더하기 %d %d 그 다음에 여기 뭔지 알지? 뉴라인? 여기서 단 i n 곱하기 i. 이게 뭐냐면은 printf는 포맷이라고 해서 여기 양식을 먼저 쓰고 양식에 요 %d가 정수란 뜻으로 얘가 여기 딱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다?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이거 하면은 17단이 되는 거고. 그냥 다시 한번 단이 17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가 몇 번 실행된다? 아 참 여기가 몇 번 실행될까? 맞춰봐. i가 1일 때 실행, 2일 때 실행, 3일 때 실행, 4일 때 실행, 9까지 됐어.